뭐죠? 여기 어디예요? 여러분, 사람만 이렇게 뛰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반려견도 마찬가지겠죠?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전용 놀이터부터 보호자가 직접 만드는 맞춤 가구까지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과의 슬기로운 공원 생활. 투데이 이슈에서 지금 만나봅니다. 인천 반려견들의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이곳, 시원하게 뚫린 드넓은 대지인데요. 어머. 그렇다면 여기가 반려견 전용 놀이터? 목줄 없이 자유롭게 잔디밭을 누리는 강아지들의 모습이 무척 즐거워 보이는데요. 진짜 좋아하네. 여기는 일단 도심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목줄을 없이 오프리시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하나만으로 정말 메리트가 있죠. 진짜 소중하네요. 왜냐면 얘네들이 활동량이 진짜 많은데 사람이 달리는 걸로 해결이 안 돼갖고 주인은 앉아있어도 자기네들끼리 노니까. 보호자들의 근심을 덜어준 이곳은 축구장 면적의 약 85%에 달하는 넓은 규모로 지난 7월 문을 연 인천광역시 최초 반려동물 공원인데요. 도심 한복판에 있네요. 반려동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실내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예요. 빨리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서 이게 어떡해. 이곳에선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요. 바로 반려견의 최고 측정. 반려견의 크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 크기에 맞게 놀이터 공간을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중형, 소형 아니면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프리존 이렇게 있는데 어디로 들어갈지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하시고 사전 예약을 마치셔야 입장이 가능해요. 반려견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이중문을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놀이터를 즐겨보려던 그때! 어? 어떻게? 아,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많이 급했구나. 대본봉투 안 가져오셨죠? 아,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 다 방법이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당황한 기색 없이 그녀가 향한 곳은 자판기 앞? 바로 스마트 배변 처리기인데요. 전용 어플을 이용해 반려견의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봉투가 이렇게 떨어지면 우와. 자, 친환경 종이 봉투가 나오죠? 편리하네요. 친환경 소재의 봉투로 환경도 생각했다고요? 플라스틱이 아니네요.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넣습니다. 수거까지 편리하게 마무리. 진짜 좋다. 너무 트렌디한데요? 네, 완전 요즘 스타일이에요. 그냥 쉽게 네. 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연수구 클래스. 연수구 클래스. 반려견들이 흔적을 남긴 자리엔 깔끔한 뒤처리도 필수죠. 전에는 항상 이렇게 드넓은데도 끈을 하고 있어가지고 짜판은 당연히 답답했고 저도 똑같이 답답했는데 이게 생기고 나서는 진짜 걱정 없는 것 같아요. 인천의 또 다른 공원. 이곳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데요. 목공 체험이 한창인 사람들. 아무리 봐도 반려동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예요? 저희 지금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 침대랑 강아지 네. 밥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내 강아지 침대는 내 손으로 만든다. 보호자가 직접 반려동물의 가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특별한 목공 체험 교실인데요. 엄마가 되게 이렇게 쫙 하는 게 되게 멋져 보였어요. 한 번에 쫙 하는 게 되게 멋져 보여요. 되게 멋있어 보여.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난이도에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안전성을 더했는데요. 그러면 비용이 부담스럽진 않나요? 아니요, 이거 체험비도 2,000원밖에 안 해요. 2,000원밖에 안 하고 재료값도 35,000원? 엄청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부담 전혀 없는 가격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목공 체험은 오는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는데요. 사전 예약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장은요. 2017년도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한 7년, 8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게 됐습니다. 응공자야 기다려. 우리가 간다.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